깨진 범벌을 대포를 이용해서 좀 살짝 수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깨진 범벌을 대포를 이용해서 좀 살짝 수리를 해보겠습니다. 미문은 백색 라카와 일반 테이프입니다. 이후에 테이핑을 한 다음 낙하칠을 해서 살짝 고막가시 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번 뿌려야 돼. 그러고 나서 투명, 응? 투명 낙하를 위에다 이제 뿌려 갖고 그럼 코팅 되는 거야? 이 코팅인지 모르겠어. 근데 투명을 뿌리면 두터워지겠지.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하얗니까 여기가 좀 어둡잖아. 그러면 거기를 이제 저걸 해야지. 투명으로? 아니, 네. 좀 이제 차이가 없게 하는 거. 밝은 데서 점점 어두워졌든지, 점점 어두운 데서 밝아지든지. 그걸 뭐라고 그래? 저기 연금법? 연금법이냐? 연금이야. 여기 뭐지? 연근 해먹는 게 연금법인가? 아,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, 단어가. 생각이 안 나지? 나도 잊어먹었어. 잠시만. 네, 생각. 그럼 어때? 여도 대칭을 해줄까요? 그래도 아예 안 보이게? 아니요,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추운데 들어가시고 내가 마무리해서 요거 좀 깔끔하게 해서 투명도 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